오래간만에 재미로 듣는 이야기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최근에 이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정말 큰 뉴스가 있었죠?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다우지수 28,000선 돌파. 그리고 이전에 S&P 500 역시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미국 경기에 대해서 트윗을 남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었는데요. 사실 미국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경기 상태는 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전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로 미국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워낙에 사회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갖고 공산당도 싫고,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저도 관련된 뉴스를 항상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짧게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최근에 발표가 된 미국 경기 실적은 어떤지 한번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4분기 기준이고요. 미국 내 산업 생산량이 급속하게 떨어졌는데요. 이는 2015년 4분기 이래 최저치를 이번에 기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서 미국 내 서비스 산업이 3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로 일자리들이 가장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라고도 하죠. 몇몇 뉴스의 겉면을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 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한국이랑도 비슷한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르신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구직이 된 걸로 데이터가 들어가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하죠. 미국도 비슷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내에는 투잡을 뛰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를 두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그잡두 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잡두 개가 고스란히 한명 일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기록이 돼서 보고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실업수당도 최근에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에서 구직률을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은 단순히 실업률 지표가 아니라 실업률 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지표인 미국 내에서 지금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 지표고도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가 상한가를 계속해서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에서는 하나둘씩 이런 기사들도 나오게 됩니다. 주식이 오르는 건 좋은데, 이는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 상태도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왜 오르느냐? 바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GDP 성장률인데요. 지난 3분기 발표 때, 예상보다 GDP 성장률이 높았다. 1.9%를 기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12년에 미국의 시민으로서 남긴 글이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1.9%면은 미국 경제는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1.9%를 기록하니까 대통령으로서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경제가 황금기에 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2012년도 때에는, 그러니까 그가 의장이 되기 전에는 미국 경제가 연방 준비 제도에서 발행을 해내는 그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빚에 의해서 성장되고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죠? 막 몇십억 달러를 은행들에게 빌려주면서 유동성을 마구잡이로 공급을 해대고 있죠. 그러면서 달러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는 바른 말을 하다가 그 위치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은 입장이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최근에 암호화폐에 관련해서 CFTC 의장도 그렇고 전 연준 의장도 그렇고 의장직을 내려놓고 나면은 다시 한번 바뀌어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래 GDP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2019년 4분기 현재 GDP 성장 예상은 1.9%는 어림도 없고요. 지금 현재 예상하는 거는 0.3%라고 합니다. 아틀랜타에 있는 연준이 예상하기로는 0.3%, 뉴욕 연준이 예상하기로는 0.4%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일단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아직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달러가 계속해서 발행되면서 달러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냥 액면가의 가격만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게 되면은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이즈예요. 근데 두루마리 심이 더 굵어진다라든지 더 커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이 줄어들거나 시리얼 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똑같은데 상자 크기가 줄어드는 그래서 내용물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또 물가가 오른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는 춤을 추고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농가들은 죽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현재 2011년 이후로 미국 내에서 파산하는 농장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많은 농부들이 괴로움에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또 미국 정부가 농민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잠깐 살펴보고 싶은 지수는 CEO Confidence라는 지수입니다.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회사들마다 CEO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보는 사업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CEO Confidence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는 올라가는데 CEO들은 점점 사업에 관한 전망을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 보시면은 전에 리세션이 있었던 부분들을 색으로 칠하면서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그 정도 레벨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반면에도 주식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던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불법이었다가 지금은 합법이 된 자사 주식 매입. 이 회사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회사 내에서는 매입을 하는데 정작 내부자들은 그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 등등이 계속해서 팔아제끼고 있죠. 워렌 버핏도 들고 있는 거다 팔고 현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상황이 진짜 안 좋은데 막 화려하게 최고가 갱신, 경제 황금기 이런 식으로 사람들 눈을 싹 가려버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사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경기의 지표가 안 좋은 것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최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그말 한마디 때문에 눈이 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냥 뭐딱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올려야죠. 근데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경제가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야 된다라고 연준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참 웃기는 게 XRP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가격 떨어져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나오는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 뭐 이제 완전히 조작이고 엄청난 거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굳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느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음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해서 경기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너지게 되면 정말 크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거품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거품은 언제 터질 것인가? 내년 미국 대선 전후로 터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이 문제가 아니라 3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트럼프에 반하는 세력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경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혹은 연준이 작정하고 여기서 금리를 올리거나 추가로 내리지 않는다면은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예의주시하면서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랑스랑 계약을 또 쉽게 성사를 시켰고 그외 여러 나라들과 합의를 굉장히 빨리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난히 미국과는 그런 부분이 지체가 되고 있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딜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상한가로 유지를 시키려면 무역전쟁에 관련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딜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1단계 합의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2단계 넘어가서는 이제 최종안까지 합의가 되려면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러는 와중에도 미국의 빚은 늘어만 갑니다. 절대로 쉬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미국에서 크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화려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미국 증시 최고가 기록에 속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이 폭탄이 여러분들께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또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